진행을 맡은 야간캐스터 정국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3부 KBS연변의 최성영 특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정현 선수의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선수는 3부 피닉스연변의 이대훈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대훈 선수 축하합니다. 풍경기 중에서 멸풍의 음악, 65개의 반전, 이 할렘픈 7위의 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대훈 선수 투수 남부 리그 홈런 반전 1위를 하면서 반성을 인정받았고, 귀감이 되는 큰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뭐
최고의 마무리 우승한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20분 승리상에 대한 시상입니다. 김현수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삼포 라이언즈 데이비드 류캐넌 큐 퓨어버스 에릭 요키시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삼포 라이언즈 외국인 투수 외국인 최다 승승 달성하면서 삼포의 가을량 리미크 류캐넌 선수 16승 5패 시간 2위의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장 선수가 대기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going to reach out and say how thankful I am for you guys being on with this award and just to have the opportunity to share with you. I want to say hey to all my fans, the Steps Online, and everyone else about the KBO. Again, it's truly an honor to receive this title award along with Jokic, with all the amazing pitchers in the league. To be on the top was truly an honor. So I thank you so much for the love and support all year long, past two seasons. And again, thanks for the opportunity for this award and congratulations to all the recipients for the awards you win. 자, 이어서 득점 다음 시청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구준 선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구준 선수 오늘 시즌 109경기에 출전해서 대회를 정말 힘이 7득점 7개로 이루어서 대부분의 득점에서 4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시즌 9점차로 내리기 첫 페인트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지금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삼성의 강타스타 구현 선수. 구성 타이틀을 거둬내는데요. 스타트가 지금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라인 주최호입니다. 이 상은 사실 선수들의 도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상인데 제가 이렇게 선수단 대표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상의 공은 사실 선수들과 감독님 그리고 코치님 그리고 끝까지 매 순간 저희와 함께 응원해 주시는 삼성 라이즈 팬분들께 네, 이 공을 돌리고 싶고 다음 시즌에는 야구장에 더 큰 푸른 파도가 칠 수 있도록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네, 유재욱 선수 이야기가 맞죠. 그런데 유재욱 선수 개인에게도 너무너무 올 시즌이 중요했던 시즌인 게 올 시즌에 데뷔 처음으로 20-20 클럽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 통산 1000안타, 7년 연속 200루타 이상 그리고 데뷔 통산 100도루 등등등 정말 많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떤 기록이 본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두가 이렇게 가치 있는 기록이라 생각하고 사실 지금으로 만족하고 싶진 않은 것 같습니다. 팬들하고 소통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SNS 계정에 작별 편지도 썼었잖아요. 좀 뭉클하더라고요. 오늘도 따로 준비한 편지는 없죠? 준비는 못했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좀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서 또 마음으로는 그렇게 많이 준비는 했는데 겉으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표현 많이 하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네,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가을 야구 치는 느낌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추웠고요. 네. 너무 중요한 경기다 보니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이렇게 희망을 봤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네, 압도적인 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이정 선수는 홈런 선언했고
최정 선수는 타격왕 선언했거든요. 부정 선수 하나 선언하고 내려가시죠. 두 분 다 그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개 다 놀리시는 건가요? 욕심으로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예 놀겠다. 예. 부정 선수 다시 한번 시작해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지한 분위기에서 부정선수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역시 신뢰를 받게 노력하는 부정선수 잘 만나봤습니다. 뷰캐넌 선수 대리 수상했고요. 삼성 팬분들 알러뷰라고 전해달라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득점상 이렇게 받았는데요. 정말 매 순간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네,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받은 상이 아니라 선수단과 팬분들의 응원으로 네, 이렇게 큰 상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즌 더 잘 준비해서 네,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네. 네, 정말 뭐 라이온즈 팬분들께서 정말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많이 아쉬운 생각이 더 많고요. 내년에도 세이브 많이 해서 또 이 자리에 오고 또 팀도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이게 말이 또 잘못 전달되는 것 같은데 우승을 하고 은퇴가 아니라 우승을 할 때까지 계속 던지겠다는 말씀이고요. 뭐 내년에 우승을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안 한다는 거 아니고 계속 우승을 할 수 있도록 던져야죠.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이태훈입니다. 내년에 이제 1군 무대에서 이제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얻고 1군 무대에서 경기를 뛰기 위해서 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열심히 이제 마무리 캠프를 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퓨처스 부분에서 이제 뭐 좋은 상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1군에서 상을 받는 거는 또 다르기 때문에 저도 1군에서 이제 잘해서 이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2군 코치님 감독님들께 이제 많은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성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믿고 저를 써주신 감독님 코치님한테 이제 감사드린다고 생각하고 싶고 비시즌 때부터 이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와서 이제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쉬웠는데 팀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순위 싸움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조금 더 뭐 수비적인 부분이든지 뭐 주루에서의 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워야 저한테 이제 타석에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내년에는 많이 이제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칠 수 있는 뭐 그렇게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상대팀 이제 투수가 이제 퓨처스에서 많이 그래도 상대해본 투수고 제가 이제 뭐 홈런도 치고 좋은 기억이 있었던 이제 투수라서 이제 좀 자신감이 많이 있었는데 좀 날씨가 좀 안 도와줘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많이. 올해 이제 뭐 퓨처스에서 좋은 성적을 냈긴 했는데 이제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1군에서 자주 얼굴 보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